네, 안녕하세요. 스트리트넷 코리아 주정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의 양재 수소 충전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인상적인 것은 노후화된 수소 충전기가 사라졌습니다. 보이시는 대로 예전에는 수소 충전기가 있던 자리가 이제는 철거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현대차 그룹의 로고와 그리고 그린 에너지 스테이션의 로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놓은 모습이 확인이 되죠. 현 양재 수소 충전소의 모습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서초구가 하루빨리 재개장 요청에 대한 허가를 내줘야 되겠죠. 만약에 서초구가 이에 대한 불허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곳은 영영 쓸모없는 무용 지물의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이곳은 서울특별시 그린칸 스테이션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수소 충전소도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있는 곳인데요. 현수막에 보이는 대로 수소 충전소는 기선 공사 후 재개장 예정이라는 안내 표기가 있고요. 전기차 충전소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서초구가 양재 수소 충전소 재개장을 허가를 하면 수소 전기차 오너들의 충전 불편이 앞으로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용문 시설 수소 충전소 설치 결사 반대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모습이 여기 수소 충전소 바로 근처에 설치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매일 불안 공포 속에 떨고 사는 양재 동민일동이라는 명의 현수막인데요. 여기가 양재 이동인데 양재 이동 주택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떠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저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개밖에 없던 현수막은 바로 이 오른쪽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소 충전소가 주민 반대에도 재개장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